지역 경제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구는 뜨겁습니다. 인정이 많고 의리가 넘칩니다. 옛것을 잘 지키면서도 새로운 것을 빨리 받아들입니다. 사람을 향한 의리는 고향을 사랑하는 자부심으로,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애국심으로, 나아가 전통과 혁신을 아우르는 조화로운 정신으로 이어졌습니다. 대구는 국채보상운동으로 항일운동의 효시가 되었고 시민의 자발적인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28 민주운동은 우리나라 민주화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농업국가 대한민국을 산업국가로 혁신한 도시도 대구입니다. 섬유산업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오늘 대구가 로봇 산업을 대구의 미래 산업으로 채택한 것도 바로 이러한 자산과 저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전통을 바탕으로 한 혁신을 요구합니다. 바로 대구의 모습입니다. 근대화를 이렇게 이끌어온 힘으로 로봇 산업을 일으키고 미래 신산업의 중심도시가 될 것입니다. 로봇 산업은 대구의 기회이고 또 대한민국의 기회입니다. 국내 유일의 로봇산업진흥기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바로 이곳 대구에 있습니다. 로봇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있고 국내 1위의 로봇기업, 세계 3위의 글로벌 로봇기업을 포함해 수도권을 벗어나 로봇기업이 가장 많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대구는 로봇산업 중심지로 발전할 역량이 충분합니다. 그 역량을 모아 오늘 대구 로봇산업 육성전략보고회를 마련한 대구시민들과 권영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구 경제가 활짝 피어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국민 여러분, 대구 시민 여러분, 로봇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입니다. 미래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표적인 신산업입니다. 세계 로봇 시장은 2017년 기준 335억 불로 연평균 25% 이상 성장해서 2023년이면 1300억 불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미 많은 국가들이 치열한 경쟁에 나섰습니다. 독일 아디다스는 100% 로봇 자동화 공정을 도입하여 23년 만에 다시 자국에서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로봇으로 로봇을 만드는 회사 일본 환학은 연 매출액 8조 원의 성공 신화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세계 최초로 로봇 관련 법률을 마련하고 특히 자동차와 전기전자업장에서 로봇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종사자 1만 명당 로봇 활용 대수가 710대로 로봇 밀도 세계 1위. 다시 말해서 제조업에서는 로봇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입니다. 제조 로봇의 산업 규모도 2017년 약 3조 원으로 세계 5위권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5G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과 융합되어 로봇의 기능과 활용도는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이 분야에서 높은 역량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로봇 산업 역시 선도해 나갈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세계시장 선점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마찬가지로 로봇 산업은 미개척의 영역입니다. 그만큼 처음부터 그 방향을 잘 설계해야 하며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효용성을 높여야 합니다. 첫째, 로봇이 발전할수록 사람의 역할이 커져야 합니다. 과거의 로봇은 노동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람과 협업하는 로봇이 개발 보급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기 위험한 일을 로봇이 도와주면서 생산성을 높이고 더불어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 제조업과 서비스업과의 연계를 통해 산업혁신과 함께 일자리 창출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습니다. 이미 우리의 산업 현장에서 제조 로봇은 공정의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은 기업의 매출 상승으로 연결돼 R&D 전문 인력과 청년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곳 대구에서 로봇을 도입한 후 기업 매출이 늘고 일자리가 만들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약 80대의 로봇을 도입해 프레스 용접 공정을 자동화했지만 오히려 생산기술과 개발, 연구 인력을 신규 채용한 기업도 있습니다. 대구 테크노파크 제조혁신과 부품용 경쟁력 강화 사업에 참여한 8개 기업은 연간 3.6%였던 매출 증가율을 31%로 높였습니다. 정부는 고위험, 고강도, 유해 작업 환경에 로봇이 널리 활용되도록 할 것입니다. 낮은 가격의 협동 로봇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세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노동자가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로봇이 인간의 삶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돌봄, 물류, 의료, 가상 로봇 같은 서비스 로봇은 사람과 교감하며 우리의 삶이 편리해지도록 돕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 에버5는 대구 오페라 하우스에서 로봇 디바의 역할을 했습니다. 겸영대 동산의료원에서는 암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수술에 로봇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단일공 로봇을 이용한 부인암 수술은 2017년 대구 지역 의료기술 육성 지원 사업에 선정돼 대구를 대표하는 의료기술로 자리 잡았습니다. 서비스 로봇이 상용화되어 의료와 재활, 돌봄과 재난 대응을 비롯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면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구 시민 여러분, 정부는 사람을 위한 로봇 산업이라는 원칙 아래 2023년 로봇 산업 글로벌 4대 강국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작지만 강한 세계적인 스타기업 20개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정부부터 로봇 보급과 확산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제조 로봇 분야는 업종별 공정별로 표준 모델을 개발하여 근로환경 개선과 인력 부족 해소가 시급한 분야에 선도적으로 보급하겠습니다. 로봇 활용 교육을 지원하고 향후 제조사가 주도적으로 판매 보급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로봇과 스마트 공장을 접목하여 전통 제조업을 되살리는 동력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5G 등 신기술과의 융합, 부품과 소프트웨어 국산화를 통해 국내 로봇 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서비스 로봇 분야는 시장성과 성장성을 고려해 돌봄, 웨어러블, 의료, 물류, 4대 유망 분야를 선정하고 맞춤형 개발과 수출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서비스 로봇을 개발, 보급하여 포용국가 실현을 앞당겨 나가겠습니다. 지자체 복지시설 등을 통해 정부가 선도적으로 서비스 로봇을 보급하고 병원, 유통기업과의 협업을 촉진하겠습니다. 신기술, 신제품의 출시를 앞당기고 돕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세계가 대구의 로봇 산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베트남 최대 기업인 빈그룹이 달서구에 소재한
로봇 모션 제어기 생산 기업에 투자했습니다. 오늘 발표한 로봇 산업 육성 전략을 착실히 추진해 나간다면 대구의 로봇 클러스터는 견고하게 자리 잡을 것입니다. 로봇 산업 선도도시 대구의 비전은 머지않아 우리 앞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대구시가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선정한 물, 의료, 에너지, 미래형 자동차, 스마트시티 산업은 로봇 산업과 접목될 때 시너지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전통 제조업도 로봇을 활용하면 미래 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습니다. 아디다스 신발 공장이 다시 자국으로 돌아온 것처럼 대구도 로봇 산업을 통해 제조업의 중심지로 부활할 것입니다. 대구의 꿈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꿈꾸는 로봇 산업의 미래가 바로 이곳 대구에서 제일 먼저 펼쳐지도록 대구 시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가 대한민국 로봇 산업의 심장으로 힘차게 뛸 때 대한민국 대구 경제가 살아나고 대한민국 로봇 산업도 한 차원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도 언제나 대구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통령님 말씀 감사합니다.